아이폰 14 프로 제가 어저께 받아가지고 만 하루 정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. 이게 256기가 한국에서 170만원이거든요. 제가 올블랙 바탕 화면을 쓰거든요. 이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어저께 170만원 썼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. 참고로 이게 그전에 쓰던 핸드폰 아이폰 13 프로고요. 그래서 이걸 쓰면서 잊고 있다가 이 뭔가 좀 지갑이 가벼운 것 같다? 뭐지? 아 맞다, 나 어제 아이폰 샀지. 그럴 때는 급하게 흰색 바탕화면을 켜가지고 이렇게 알약을 보면서 다행이다 꿈인 줄 알았잖아. 여기 이거 동그란 거, 이거 동그란 거, 이게 이제 마이 프레셔스 170만원 값어치 하는 거거든요. 참고로 여러분 저기 다크모드 쓰시면 안됩니다. 다크모드 쓰시면은 내가 돈 쓴 거 또 다시 또 티 안 나요. 예예. 참고로 뒤판을 봐도 새 폰 산 티가 잘 안 나요. 그나마 나는 이제 좀 색깔이라 조금 바꿨으니까 그나마 티가 났는데 뒤판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. 이러면은 또 꼭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다이너마이트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형!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꼭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어디서 주워 드는 건 있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아일랜드라고 자꾸 이게 잘못 발음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은 있거든요. 그럴 때 너무 꼽주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자고요. 예, 나도 사실 이거 보면서 뿌듯해하고 싶었어요.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타이머 써본 적이 언제예요? 녹음을 한 적은요? 뭐 전화는 가끔씩 하시겠지만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화면을 바라본 적은 얼마나 되세요? 그리고 또 화면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그것도 위에서 안 뜨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또 뜨더라고요. 그나마 저는 뭐 대중교통 탈 때 음악 들으면서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충전할 때 그때 충전 중입니다. 나올 때가 아 내가 이래서 170만원을 썼지 쓰길 잘했다 싶더라고. 그만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웹서핑이랄지 뭐 카톡이랄지 뭐 동영상 시청 이런 거 할 때는 뭐 속도가 빨라졌다든지 그런 변화는 1도 없다는 거예요. 아 참고로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 이거 다이나믹 아일랜드 많이 신경 쓰이나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볼 때는 1도 신경 안 쓰이죠.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시겠죠. 요게 14%입니다. 이게 13%고 세로로 볼 때는 티가 1도 안 나고 가로로도 보시면은 여러분 좌측에 뭐 탈모 노치나 아니면 알약 하나도 안 보이죠. 다만 이거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알약이가 여기에 보인다. 근데 M자 탈모가 보이는 거는 13%도 똑같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싹 다 날려가지고 안 보이냐 아니면은 요거 조금 여기 테두리라도 조금 더 보이냐 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고요. 이 대부분의 영상인 16대 9 영상이 그렇고 가끔 가다가 18대 9 즉 2대 1 비율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역시 세로로 볼 때는 아무런 이질감이 없고 요거를 이제 가로로 볼 때에는 전체 화면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알약이 삐져 나옵니다. 이렇게 2대1 비율로 올리시는 분들의 영상에 한해서 여기가 살짝 보인다. 참고로 전작이었던 13% 같은 경우에는 여기 M자 탈모가 육안으로 보면 아주 아주 미세하게 살짝은 있는데 뭐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살짝 보인다. 아무튼 그래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생각보다는 저는 자주 볼 일은 정말로 없었다. 이게 뭐 구글 맵으로 이렇게 길 찾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조금 백그라운드에서 틀어놓으면 좀 보이려나 싶었는데 서드파티 앱들은 아직까지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스파게티? 스파티파이? 그거 딱 하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전무합니다. 그래서 그나마 제가 편해졌다고 느끼는 거는 여기 화면을 꺼놨을 때 켜져 있는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. 참고로 이 AOD를 뭐 설정해서 끌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쓴 170만원의 의미가 더더욱 사라지니까. 참고로 이게 뭐 시간뿐만이 아니고 내가 읽지 않은 알림도 여기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주니까 뭐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. 그리고 AOD 상태에서 화면 켜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쓸어 올려가지고 언락할 수 있다는 거. 요 정도 좀 편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사진은 제가 안타깝게도 어제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. 이것은 리얼한 하루 리뷰니까요. 뭐 하루밖에 안 써보긴 했지만 현재까지 제가 써본 느낌으로는 요거네! 170만원 들여가지고 아이폰 14 프로로 바꾸기를 잘 했어요! 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 또 폰 샀으니까 또 케이스 뭘로 사지?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전까지 쓰던 13%에 있던 케이스를 제가 벗겨가지고 한번 여기다 씌워봤어요. 왜냐면은 또 좀 돈 아깝고 또 새로 사러 가기도 조금 귀찮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얘 케이스로 딱 맞는 애였는데 얘를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내가 꼽아봤단 말이에요. 근데 아래부터 해가지고 입혔더니 아주 그냥 개떡같이 내가 입혔는데
찰떡같이 들어가더라고. 기존 13%에서 아주 딱 맞는 무슨 플라스틱 재질 같은 케이스를 쓰던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잘 안 맞을 것 같아. 얘는 조금 이렇게 뭐 실리콘이라고 할까요? 고무처럼, 아이고 뭐냐, 고무처럼 약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더니 좀 맞았거든요. 얘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. 윗부분이 조금 덜 들어간다거나 그렇기는 해도 여기 뭐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 다 눌리고, 그 다음에 충전구녕, 그 다음에 스피커구녕 다 맞고, 그래서 저처럼 돈 없이 폼푸어로 살아가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전 케이스를 갖다가 여기다 꼽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정보 드리면서,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세요!